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에 오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 진행할 강사 한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마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진행할 강의는 저비용 창업 공용 사무실을 활용하자. 공유 오피스, 공용 사무실에 관한 강의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실시간 댓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항상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유 오피스 사용 설명서. 과연 공유 오피스라는 게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공유 오피스에서 함께 일한 지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직접 일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1인 창업을 하시든 저비용 창업을 하시든 창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창업의 시작,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될 거예요.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어디로 내실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거는 선생님들 기준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집으로 할 경우, 사무실로 할 경우에 장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집으로 하실 때는 지금 굳이 사무실이 없더라도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으로 하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여자다 보니까 여성 창업에 관해서 또 신청을 해놨는데 실사를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사무실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으로 등록한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주소 변경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는 고려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일단은 집과 사무실을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무실을 했을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무실을 하실 경우에는 사무실 먼저 필요하실 거잖아요. 공간을 임대를 하셔야 될 건데 우리가 사업 공간을 임대를 할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일단은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왔거든요. 컨디션, 방의 컨디션이겠죠. 오피스, 사무실 공간의 컨디션. 두 번째는 입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수.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쓰는 공간이더라도 혹은 두세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창업이다 하더라도 작은 사무실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은 또 작다라고 하면은 입지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다 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부담이 되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도.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을 좀 알아볼까 해서 알아봤었는데, 저희 동네 가장 싼 사무실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월세가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관리비를 또 같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까지는 약간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업 공간을 1인 사무실로 하나를 얻는 것은 약간은 좀 나중 일로 미뤄두고, 집으로 먼저 창업을 했고요. 집으로 창업을 하면서 점점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제 집으로 시작을 했죠. 집으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일과 나의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사람이 쉽게 일의 효율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기도 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집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머리카락은 왜 있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내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선생님들도 아마 집에서 일을 시작을 하신다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호기롭게 이렇게 책상에 앉으셔서 노트북을 펴시고 뭔가 하시는 일들이 많아지실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옆에서 도시락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뭐 수첩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뭔가 메모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책상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의 생활 공간과 일의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사무실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모든 강의를 하고
또 저는 수업도 집에서 다 듣거든요. 어떤 교육 같은 걸 들을 때에도. 그렇다 보니까 전혀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떤 효율성도 올라가지 않아서, 아, 이럴 바에는 그냥 공간을 하나 임대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사무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워라밸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나가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터디 카페에 가셔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유 오피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저의 오피스 사진인데요. 저희 오피스는 진짜 작고요. 1인실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두 번째 사진을 보시는 이 평수만큼 제가 숫자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요만큼이에요. 처음에는 갔을 때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혹시 여기 창문이 있는 방이 있느냐. 제가 머리가 아픈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환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창문이 있는 방을 여쭤봤더니 이 방보다 무려 10만 원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말고 좀더 저렴한 데는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근데 선생님 여기 있는 저렴한 데는 여기 창문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면 그냥 창문 있는 방으로 할까요?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창문 있는 방 말고 옆에 이 모서리 쪽에 있는 방은 여기 이게 뚫려 있대요. 그러면서 빛이 잘 들어오고 크게 답답한 느낌이 안 든다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혹시 언제쯤 오셔서 방문하실 거예요? 방문하셔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주중에 이 시간에는 강의를 다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방문하는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후거나 아니면 아주 밤이거나 아니면 아주 새벽이거나 새벽에 또 일을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문을 열고 계세요라고 하셔가지고 이 방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작은 이 책장도 제가 갖다 놨고요. 그리고 책상은 좀 작아요. 저희 사무실에 이거는 좀 단점인 것 같은데 책상이 작은데 이 밑에 이제 데스크탑이 있고 노트북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또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설치해서 저도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해요. 옆에는 이제 패드 같은 거 두고 이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좁아가지고 쉴 공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으로 쓸수 있는 곳인데 이쪽에서는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린트 비용을 따로 지불을 해야 되는 오피스가 따로 있을 거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종이는 제가 준비해야 되고 프린트는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컨디션을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무실 잘 구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택배 포장하는 이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택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택배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것도 들어온 지가 한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 마켓, 오픈 마켓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택배 용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 사무실은 무료인 것 같아요. 네, 어딘지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가 살짝 안내는 해드릴게요. 근데 아마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작게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원래 조금 더 비싸거나 좋은 데를 가시면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은 좀 저렴하게 최대한 좀 활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창출된 공간이라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여기에 커피랑 차 정도를 좀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이컵도 쓸 수가 있고, 보시면 여기가 쭉 이제 1인 공간입니다. 1인 공간이고, 여기서 조금 더 크면은 2인, 3인, 많으면은 4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저 같은 프리랜서 아니면 소자본 창업가 2, 3인 정도로 시작하는 사업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공간인데 이것도 조금씩 지역별로 또 임대 공간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도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약간 카페 같은 공간. 그래서 저도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커피도 마시고 미팅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남편도 프리랜서인데요. 여기가 저희 남편 방이에요. 저랑 남편이 같은 공간에서 일은 하는데 좀 서로 분리시키자라고 해서 제 공간 따로, 남편 공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책상 하나 빼서 남편 방으로 들어가서 여기 의자가 하나 남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점심 저녁은 여기서 같이 먹고 일은 또 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저희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용도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안타까운 게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전자레인지는 있어서 바로 또 밑에 슈퍼가 있어요. 너무 급하거나 아니면 빨리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슈퍼에서 그냥 인스턴트 간단하게 사와서 여기서 데워가지고 먹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계셔서 너무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깨끗하진 않는데 지저분한 일은 거의 없고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시고 여기도 싱크대랑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용도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채널을. 그래서 유튜브 촬영을 보통은 다 사무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거 말고 이렇게 이제 촬영 공간이 다 갖추어진 데를 한번 찾아가 봤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보정이 잘안 돼가지고 너무 이제 제 얼굴이 예쁘지 않게 나와서 그냥 혼자 찍는 게 제일 낫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계속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비대면 수업이 왕왕 있어요. 요즘에 계속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지금처럼 하는 비대면 수업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직접 오지 않고 강사님 있는 공간에서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강사님, 공유 오피스는 누가 있어요? 라는 거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귀가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좀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는데요.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는 이분들도 아무래도 프리랜서인 것 같은데,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아마 공유 오피스 가시면 많이 보실 텐데요. 하루 종일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직업적으로도. 그런 분들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켓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마켓 사장님들,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를 판매하신다거나, 인스타를 통해서 판매하신다거나, 뭐 네이버 오픈마켓,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상주하시면서, 여러 개를 이제 택배를 보내는 걸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프리랜서,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가 함께 일을, 저는 이제 1인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리랜서고요. 그리고 종종요, 수험생이 있어요. 아무래도 독서실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엄격한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수험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데 그 수험생들이 보는 시험지가 여기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수험생들도 오는구나. 막 공무원 시험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행정고시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본것 같아요. 그것도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나요? 어쨌든 그 외에 1인 기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공간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희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과 거의 모르는 사이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거는 또 아까 뒤에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는 것을 정리를 하자면요. 기존 오피스와는 다르게 책상 또는 개인 업무 공간을 제외한 회의실, 라운지 등 공용 공간을 타인과 함께 사용하면서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간 임대 오피스라는 정의가 논문에서 찾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컨디션, 그리고 평수, 그리고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내 마음에 쏙 드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공유 오피스는 그세 가지를 다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이게 조금씩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은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가 힘드시니까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건데요. 첫 번째,
사업체 업무 지원 오피스예요. 프라이베이트 오피스라고 이제 개인실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인 이상 아주 소규모 스타트업이면 어쨌든 일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에는 공유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다인실이 사업체 업무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프라이베이트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아마 1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것도 저희 사무실 기준이고요. 다른 데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 및 교육이 가능한데요. 두 번째가 지정 좌석과 비지정 좌석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정 좌석은 내가 항상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 사무실, 그게 바로 지정 좌석이겠죠. 근데 비지정 좌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 핫데스크, 오픈데스크, 멀티데스크 뭐 이런 말들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비지정 좌석은 내가 하루, 아니 한달 동안 쓸뭐 월에 얼마를 지불을 하고 그 금액 안에서 갈 때마다 빈 공간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비지정 좌석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뭔가 택배를 하셔야 되고 항상 재고가 쌓여 있는 분들은 비지정 좌석 절대 할수 없겠죠. 왜냐하면 짐이 많으니까. 근데 나는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라는 뭐 프리랜서 작가라든가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은 비지정 좌석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근데 저는 지정 좌석을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저도 노트북만 일하면 사실 일할 수 있거든요. 저는 책이 너무 많아요. 책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 집에 책을 둘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을 임대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책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그냥 그 공간을 창고처럼 쓰자라는 개념으로 지정 좌석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업자 등록을 위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남, 뭐 종로 이런 핫한 곳에 가시면 그 핫한 공유 오피스들이 있는데 그 오피스에서 일을 한다라고 사업자 등록 주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한 달에 3만 원에서 싸면 3만 원이고요. 비싸면은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그 주소로 내시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마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사실 사업자 등록 주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 집으로 등록을 한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업자 주소는 강남에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냥 돈을 얼마를 지불을 하고 강남 혹은 종로 이런 쪽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의 상황, 기호, 선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게 적합할지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유 오피스는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첫 번째는 개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 업무 영역. 세 번째는 커뮤니티 영역. 네 번째는 업무 지원 영역.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개인 영역을 보시면 개인 영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오피스. 1인 사무실 내부, 네, 1인 사무실 내부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정 좌석이 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1인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비지정 좌석 역시 그날 하루는 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핫데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비지정 좌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비지정 좌석은 날마다 달라지겠죠. 비지정이니까. 두 번째로 공동 업무 영역이 있는데요. 공동 업무 영역은 다인룸, 4인 이하 혹은 5인 이상의 그 그룹으로 되어 있는 회의실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핫데스크가 공동 업무 영역에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비지정 좌석 중에서도 스터디룸처럼 이렇게 파티션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독서실 같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카페 같은 느낌? 그게 바로 핫데스크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공동 업무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핫데스크라도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커뮤니티 영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라운지, 리셉션, 커피 마시고 다가갈 수 있는 곳이라서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지 얼마 안 됐고 난 창업하는 사람들의 인맥을 좀 쌓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이 부분의 공간을 굉장히 잘 꾸며놓은 곳이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위워크라고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그 공간, 그 위워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조건이 되는 상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안에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도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겠죠? 분명히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커뮤니티 영역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저의 경험 위주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례를 총합해서 나한테 적합한 공유 오피스, 공용 공간은 과연 어디일지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지원 영역이 있는데요. 오웨이룸, 아까 프린트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오웨이룸이고요. 우편룸, 폰부스, 테라스, 그리고 컨퍼런스룸, 회의실보다는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업무 지원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유 오피스에서 공유되는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의실, 두 번째로는 프린트 기기, 세 번째로는 다목적 휴게실, 네 번째로 강연실, 다섯 번째로 공유 데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기는 되지만요, 이게 무료일 수도 있고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 비용은 굉장히 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투어를 다니실 때 내가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해보실 때 직접 찾아가서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공유 오피스에서도 회의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 모임을 하기 때문에 회의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원래 회의실 사용 비용은 만 원이래요. 근데 언제 모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보통 많이 모여야 돼. 주말에는 사람들이 회의실 안 쓰니까 예약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돈은요. 돈도 안 주셔도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하시는 분 혹은 그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는 프린트는 무료. 종이는 내가 사와야 되는 거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도 유료로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동 스크린, 책상 의자, 콘센트, 보드, 개별 냉난방 기기, 음료, 맥주, 다가류인데 맥주가 여기 있으셔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맥주 주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그런 공유 오피스에서는 서로가 친해질 기회를 마련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음료뿐만 아니고 병맥주 같은 거, 뭐 캔맥주 같은 거를 일부 보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무료로인지 아니면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건지를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피스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무료고요. 저희는 음료까지 무료인데 냉난방도 다 무료예요. 그래서 에어컨 하루 종일 켜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그냥 공유 오피스 안에서 뭐든지 다 해결을 해요. 취미가 이제 게임인데 게임도 거기서 다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냉난방이 다 무료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것보다 사무실이 더 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편의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사업을 할때 나한테 필요한 게 어디까지인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공유 오피스 시설도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장점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최고죠. 초기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어요, 공유 오피스는. 그래서 보증금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선납입금이 한 달치.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이따 비용 얘기도 나오겠지만 정말 싸요. 25만 원이거든요. 그럼 25만 원을 제가 월세로 내고 나머지 보증금은 없이 25만 원을 선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혹시 깜빡하고 뭐 돈을 못 냈을 경우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제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저 퇴실할 거예요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한달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음 먹으면 빼면 되는 거고, 마음 먹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대신 저희 동네에 있는 공유 오피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공실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초기 비용은 정말 많이 절감을 할수 있다. 또두 번째로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버스 정류장 앞이거나 아니면은 역세권이거나 그렇지 않은 곳에 공유 오피스가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 않겠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 앞이긴 한데 약간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싼걸 수도 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어떤 분들이 여기 오세요? 멀리서도 오세요? 멀리서는 안 오고 보통 선생님처럼 일하시는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통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나중에 미팅하실 일이 있을 거거든요. 사무실로 제가 갈게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 차를 가지고 오실지 뭐 대중교통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점이 되어 있으면 그분을 배려해서라도 조금 더 편리하게 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수 있는 곳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이 당연히 있죠. 뭐든지 다 좋은 게 있으면은 나쁜 게 있겠죠. 단점은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는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되는데요. 오늘 같은 만약에 비대면 교육을 제가 사무실에서 한다. 그럼 밖으로 소리가 다 새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크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을 하실 때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 때문에 제가 뭐 1시간, 2시간 떠드는 거 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만큼 방음 효과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차단은 되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공간들은 거의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곳들은 벽 같은 경우도 끝까지 이렇게 다그 파티션이 쳐 있는 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요만큼만 그냥 올라와서 위에는 뚫려 있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요 방에 방이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핫데스크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비지정자석 활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프라이버시 없겠죠. 그리고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회의실의 경우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동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이 인자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손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공유 오피스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브랜드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브랜드가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르호봇이라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토종 브랜드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에서 들여왔다는 위워크. 지금은 약간 좀 하향세를 타고 있어요. 여기 CEO가 좀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하향세를 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게 입점이 줄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게세 번째 있는 패스트파이브라는 데인데요. 요거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그 브랜드 중에서 이 대표님만큼 똑똑한 사람은 제가 별로 못본것 같아요. 이분도 원래는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울에만 지점이 존재를 하는데 점점 이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플러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내가 가격 경쟁력에서 좀 높은 데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메모해 두시고 내가 갈수 있는 지역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나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전라도 지역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 워크플레이스라는 곳은 강남역에만 존재를 하고요. 들어보셨을 수 있으실 텐데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이 있어요. 네, 여기는 딱한 곳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나가다만 봤었고 가본 적은 없는데 이 인큐베이팅 국내 서비스 강남역 한 곳에만 운영을 하셔서 여기에 대부분 계신 분들은 그 유튜버 중에서도 조금 팔로워 많으신 구독자 많으신 좀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드림플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지금은 강남 여의도에만 있지만 일부 해외에도 지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처음 갈 곳이니까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는 좀 아시고 여기 그때 강사님이 말씀해주셨던 거긴데라는 거좀 떠올리실 수 있으라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해봤고요. 가격.
중요하죠. 근데 비상주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비상주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만 할수 있는 거는 월 3만 원에서 7만 원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지정석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것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요. 그거는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거 말고 이제 핫데스크가 그런 거에 조금 해당이 되겠죠. 그거는 월 20만에서 40만. 네, 이것도 가격 차이가 조금 커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이 정도 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지, 거기서 서비스가 더 추가되면 당연히 40만 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실 상주하는 거는 월 30만에서 70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용하고 있는 오피스는 25만 원이라고. 진짜 합리적으로 잘 구했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정말 부러워해요. 그 가격이 없다. 아마 서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패스트 파이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패스트 파이브 그 같은 계열 중에서 패스트 캠퍼스라고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가 일종의 그 10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교육들을 듣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같은 계열입니다. 패스트5랑 패스트캠퍼스랑 같은 계열이라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이 대표님의 그 능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눈여겨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무제한 이용 가능한 패스트 스팟 멤버십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지? 출시를 한 거죠. 마치 그 스포 땡땡이라는 헬스장처럼 정 지점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내가 어디 가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멤버십 서비스를 구독하는 데가 있거든요. 헬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를 내면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내 근처에 있는 파이브 스팟 간그 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비상주로 가서 하루를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지금 베스트로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게 하루 아한달한 달로 해서 월 29만 9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30일 동안 쓸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단위로 하면은 만 원꼴이잖아요. 그럼 되게 싸 보이지 않아요? 되게 싼거 같지 않아요? 느끼기에. 그러니까 뭐한달 정도 내가 좀 빠르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것을 찾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거는 정보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너더싼 곳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발품을 파셔야 돼요. 많이 돌아다녀 보셔야 되고 많이 비교해 보셔야 되고 혹시 뭐 결혼 준비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결혼식장 찾아보는 거나, 이거 찾아보는 거나, 그리고 집 구하는 거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파셔야지, 나한테 딱 맞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딱 맞는 공유 오피스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것도 궁금하신 사항 중에 하나일 건데요. 첫 번째로, 구분하셔야 될 게, 사무실 용도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내가 쓸수 있는 사무실 이용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사항, 이렇게 구분을 해 봤거든요. 첫 번째로 사무실 용도를 보실게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 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그 내가 하는 일에서 사무실이 과연 왜 필요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무실이 왜 필요하지? 단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아니면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그 사업자 할수 있는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내고 등록하는 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공간을 또 어떻게 쓸 건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개별 공간이 필요할까? 이거를 또 고민을 해보세요. 개별 공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1인실을 활용해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혼자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사무실 같은 공간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 가가지고 개별 공간은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하루 가서 그냥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커피 마시고 편하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상주로 등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2인 이상 공유가 가능한지, 비용 절감으로 2인 사무실 활용 가능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오피스를 알아봤을 때 저랑 친한 강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 주차도 되고 24시간 오픈인데 여기 저랑 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일하시면 안 돼요?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합의가 안 돼가지고 저 혼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 만약에 그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괜찮다면 2인 이상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얻어보셔가지고 지인분이랑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대각선에 있는 그 사무실 쓰시는 분이 보면은 거기 사업자 등록이 한 3개인가 돼 있어요. 그한 공간에. 3인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인지 아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다 각자 일하시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뭐그 안에서 강의를 하거나 뭔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2인 이상 공유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비용 절감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실 이용 시간인데요. 과연 내가 이 사무실을 언제 활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무실 오픈 시간은 언제 되는지.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시간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무실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어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알고 봤더니, 9 to 6, 딱그 시간만 열고 6시 지나고 7시 지나면은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만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난 야근도 안할 거고 6시에 퇴근할 거야 라고 하시면 당연히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되거든요. 24시간 오픈이 가능한 데를 찾아보셔야 돼요. 제 사무실이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까워요. 뛰어봤어요. 제가 뛰어봤는데, 뛰어서 1분 거리.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도 3분 거리.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물론 배달 음식으로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답답해가지고 그냥 점심, 저녁은 집에 와서 먹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그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언제 쓰실 건데요? 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사무실이 언제 내가 써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서 이거를 고르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보통 쓰는 시간이 새벽 4시부터 6시. 새벽이죠.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뭔가 업무를 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 동안 뛰어와가지고 하고 다시 가서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 아니면은, 아이들 좀 케어하고 끝나고 와서 한 7시부터 12시 사이. 이때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언제 활용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24시간 오픈 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8시에 닫을 수 있고요. 10시에 닫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씩 다르니까, 골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 활용 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빈도가 적으면은 굳이 1인 사무실 쓰시기에는 좀 낭비잖아요. 그때는 오픈 공간 혹은 하루에 멤버십 뭐 하루 돈 내고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첫 번째 주차. 근데 주차가 안 되면 힘들어요. 저희 사무실도 주차는 돼요. 되는데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공간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대형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에 이제 지상 주차장이 또 조그맣게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빼내 마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 앞이라서 굳이 차는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선생님들 일이 외부 손님을 미팅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주차 공간을 반드시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주차비는 얼만지, 서울은 비싸잖아요. 주차비는 얼만지, 주차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차권은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보시고요. 냉난방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6시 이후에 이 냉난방 시설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덥겠죠, 그러면. 이 더운 날 어떡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만약에 뭔가 온도에 예민하다. 나는 편하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6시 이후에 냉난방 시설이 되는지 요 여부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용 기물, 공용 활용 비용, 이런 것들도 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린트를 되게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야, 일이야. 지금 꼭 이걸 많이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으니까 그게 차라리 무료인 곳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용 기물, 공간 활용 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예산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요.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 주세요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몇 시까지 근무 가능한지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시 이후에 만약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초기에 되게 바빠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은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몇 시까지 근무 가능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주차권은 주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권을 안줄 수도 있고 또 주차권을 주더라도 뭐한 시간 이렇게밖에 안 주면 미팅이 길어질 경우에는 오신 손님이 불쾌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주차 가능한지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회의실 예약이랑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회의실을 예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만약에 회의실 예약을 할 때에는 언제 전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프린트 기기 활용.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는 저희 오피스에는 택배도 이렇게 뽑아서 쓸수 있는 것도 무료라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오픈마켓을 뭐, 그런 창업을 준비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것조차도 되게 큰 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 A4용지 준비 이게 만약에 프린트가 유료라고 하면은 A4용지는 거기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프린트도 무료가 아니고 A4용지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개다 이제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실 청소 이거 중요한데요. 아마 개인실을 얻게 되시면은 개인실 자체에 누군가 들어오는 거를 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입장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 공유 오피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가끔 누가 청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쓰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지저분해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 바닥이라도 한번 이렇게 훔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못하니까 제가 나를 잡아가지고 아예 물티슈를 막다 가지고 그 방을 박박 닦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만약에 먼지가 좀 날리는 그런 그 재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택배 가능한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택배를 많이 쓰셔야 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택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날 수거를 한다라고 하면 몇 시에 수거를 하는지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택배를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하면 좋을지까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또 있어요. 조금 이거는 좀 중요한 거 말고 약간 좀 세세한 거긴 한데 화장실 상태. 네, 화장실 상태가 지저분하면은 보기 안 좋을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써보니까 주말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저는 주말에 보통 또 일을 많이 가요. 근데 휴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개별적으로 이제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놨는데 그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에 도시락 보관이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초반에 일을 하실 때 아마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매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그렇고 나가서 먹기도 또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드실 수 있는 걸 싸오시면 좋은데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준비해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피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트 커피일 수도 있고 내려 마시는 커피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기는 대부분이 있어요. 근데 없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는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게 잘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터넷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랜선은 연결을 하면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화상으로 회의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보증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오피스는 보통은 한달 금액을 더 내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지정 좌석의 경우 사물함은 혹시 있는지. 사물함 같은 경우 왜 보셔야 되냐면 비지정 좌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어떤 물품들을 여기다가 놓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매일 가서 일을 해야 되면 그 물품들을 보관할 사물함이 있으면은 크게 불편할 게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사물함처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생님들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출퇴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이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초반에 사업을 세팅을 할 때에는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시 칼퇴근인 공유 오피스는 일단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 시설이 넉넉한 곳 혹은 집에서 가까운 곳. 이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집에서 좀 멀더라도 주차 공간이 괜찮았으면 좋겠어. 혹은 아, 나는 주차 공간은 좀 괜찮고 별로 미팅도 필요 없으니까 집에서 가까우면 좋겠어. 그럼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리스트업을 쭉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 환경과 맞는 작업 공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 리스트를 쭉 뽑으셔서 내 환경에 맞는 작업 공간을 추려보시면 좋은 오피스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유로운 출퇴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퇴근 힘들다. 그리고 외부 미팅 후에 업무 정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것도 집에서 멸 경우에는 주차 시설이 완비돼야 되고 안정성이 괜찮은지 이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업무 효율을 저의 경우에 높이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맞는 게 어딘지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주, 비지성, 지정석, 개인실, 아까 제가 비교 쭉 해드렸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환경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내가 괜찮은 오피스를 가더라도 이 오피스의 서비스를 어떤 거를 고르면 좋을지를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왔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혹시 없으시면은,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소드 특강 공유 오피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